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희선이가 저를 멋진 남자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꿔줄 건가요? 일단 제가 또 염색, 파마 이런 걸 잘합니다. 염색과 파마, 펌. 아유씨. 뭐, 써? 근데 저는 굉장히 머리 숱도 없고 약해요. 야. 근데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요? 뭐야라. 진짜 내 머리숱이 한 5분의 1 같아, 오빠. 뭐야, 이게? 하지만 제가 머리숱이 많아 보이게 염색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1만까지. 보시면 굉장히 많은 헤어스타일이 있죠? 오빠가 고르는 걸로 제가 해드리죠. 아, 진짜요? 네. 되게 투 컬러인 분도 있어요. 투톤. 아, 투톤. 오빠, 네. 투톤뿐만이 아니라 몇 색이야? 7, 8, 9, 10, 11, 12. 나 12톤. 오빠의 그 머리에서 엑소가 놀게 해줄게. 색깔별로 다 다르게. 예.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저 탈색 해본 적이 없어요. 전 해본 적이 없어요. 코팅 된 걸 약간 벗겨내는 거예요? 네, 머리를 태워요. 산화. 잘 못하는 분들은 머리를 다 이렇게 없애버릴 수도 있겠네요. 네. 해볼까요? 파이팅! 예스! 저 미안해. 아! 뭐래? 아! 진짜 죽여버려, 씨. 일단 장갑을 껴야 합니다. 예. Yeah. 자, 이제 탈색. 아, 예,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젤 형태구나. 되게 많이 넣었네요. 비율을 좀 잘못했나? 비율? 1대1로 하면 머리가 다 끊어질 수 없는데. 눈뿍 나 임마! 네 형님. 오빠 보통 미용실에서 탈색을 하고 염색을 하면은 10만 원도 넘게 든단 말이야. 근데 나랑 하면은 뭐 이거 얼마야? 어? 더 저렴하다고. 이게 이렇게 섞이는 게 맞다고? 약간 뭐 따뜻한 곳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중탕으로. 이게 초콜릿도 아니고. 전혀 진전이 없는데?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나요? 완벽합니다. 자, 이제 해볼까요? 네. 짠! 자, 이제 동훈 오빠의 머리를 조져볼게요. 살에는 너무 많이 붙이지.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가워. 야야야, 그럼 이거 묻는다. 너무 차가워. 자, 우리 호객님. 네? 자, 채채 살롱에 오신 우리 호객님. 머리숱이 없어서 좀 쉽다, 오빠. 와, 다행이다. 이거 약간 빨리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전체적으로는? 네. 시간이 앞뒤가 다르잖아. 아, 그래? 다른 것을 좀 몇 분 정도 해야 되나요? 어우, 야! 아파? 머리 따갑구나. 여러분, 시작됐어요. 여기? 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 야, 얼굴 못해! 아! 나 이거 너무 아까워! 아, 나 죽는 거 아니야! 근데 동훈 씨가 잘생긴 얼굴이네요. 제가 치아만 어떻게 하면 괜찮아요. 코도 높은 편인데 입도 같이 높아가지고. 저도 턱은 V라기 있는데 턱이 그래, 튀어나왔어요. 그래 그래. 나 진짜 V라 했는데 주걱턱이 나와가지고. 아, 얘가 이런 말 하니까 알겠네요. 이걸 못생긴 거라고 하는 거구나. 맞네. 오! 뭐야? 나 머리 다 없어진 것 같아! 우와! 잘생겼다! 어딘가?
보여줘. 오, 잘생겼다. 야, 진작하지. 지금 약간 영국의 소년 같아요. 내 머리 다 어디 갔나요, 여러분? 영국의 머릿속 없는 소년. 근데 어떤 데는 되게 하얗고 어떤 데는 되게 까맣네. 아, 그렇다고? 네, 더 해야지 뭐. 네, 한 번 더 해요? 나 이거 하면 남자친구 생기나요? 아, 여자친구 생기나요? 네, 잠깐 미안해. 야, 너무 무서워서 미안해. 아! 야, 여기도 뭐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야, 빨리, 야, 빨리 가만히 있어. 어디? 아, 몰라. 막 무거워, 뒤통수가. 오, 아! 아, 진짜 죽여버려, 씨. 아, 진짜. 아, 야, 무슨 새똥이야? 뭐라고? 새똥? 야, 근데 따갑다. 아, 이제 본격적으로 따가운데? 약간 머리로 매운 걸 먹는 느낌? 괜찮아, 오빠는 신이 만들어낸 친구를 좋아. 우리 오른쪽 살려래. 오른쪽이지 하지마. 이게 머리가 아프면은 지금 타고 있다는 건가요? 네! 따갑다. 오빠는 어떤 색 하고 싶어? 나? 응. 저 중에서 골라야 돼? 응. 그래서 제가 안대를 준비했습니다. 자, 동호 씨가 색깔을 봤기 때문에 제가 색깔을 몇 개 이렇게 교체해놨고요. 골라주세요. 이 중에서 일곱 가지 색을 고르도록 합시다.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똑같겠죠? 해봐요. 네. 이거요. 자, 한 번에 두 개! 예! 두 개! 왜? 아니, 뭐 다 좋은 색깔이니까요. 그 다음엔요? 하나 골라주시면 되는데, 제 추천 색깔 하나 받으시겠어요? 자, 일곱 가지 색깔이 있는데, 자, 어떤 색깔로 할지. 자, 정해요. 내가 골라요? 아니, 다 골랐어요. 그럼, 안대를 풀어주세요! 나머지 친구들 아쉬워서 어떡해. 뿌뿌. 아쉽당. 이거 잘못된 색 같은데. 간다. 엄마가 해달라며. 너 엄마한테 잃는 거야. 이정민 어머니? 미쳤다. 발색 미쳤다. 자, 발라 절대 알았어. 이거는 X단이라는 걸. 무지개? 가자! 자, 삥꾸삥꾸. 파랑이랑 약간 그라데이션 된 쪽을. 예아! 노란색 있으니까 반대되는 그 다음에 버건디 바이올렛. 오빠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멋짐을 간식한 당신 공개합니다. 와! 보여줘 이제. 땡땡이 난 고개를 들고 나를 봐. 역시 루키 루키 마스 빨 루키 루키 보이. 좋아 볼 때마다 진짜 너 내 타입. 제가 원하던 이상형이에요. 너무나 고개 들어. 괜찮아. 와! 이걸 위에서 보여줘야지. 와, 파란색, 자주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오렌지색, 파란색.
요새 데스킹 머니입니다. 트렌드? 진짜 이게 많이 만나있다 진짜. 근데 되게 신기하고 네. 좋은 경험이에요. 생각보다 머릿결이 뭐 많이 안 생해서 기분 좋습니다. 아주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네. 염색 체험이 좋았습니다. 이러고 어디 가실 거예요 이제? 이러고요? 네. 자, 관 안으로 두 분 다 들어가세요. 아. 관 안으로 들어가세요. 관 안으로 들어가시고 관 가운데, 관 중앙에 서시고 다리를 쭉 뻗고 앉으세요. 아. 다리를 쭉 뻗고 앉으세요.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파랗게 파랗게 예쁜 하늘. 와 여러분 동훈 오빠가 염색했어요. 와 오빠처럼 다채로운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신체에게 약속 구독하기 눌러주세요.